오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다니엘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3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로 2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 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호산나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헵시바 찬양팀의 내주께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까 사회자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다니엘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한 바람이 불죠. 벌써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오는 그 느낌이 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는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끝났고 또 사무엘 가브리엘의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로써 마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제 애들 방학이 끝날 때가 왔고 다시 학교가 시작할 때가 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가을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계절이 변하고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볼 때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가 보고 깨닫고 또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을 보시면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서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구약의 다니엘서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이란 선지자는 저희가 이름은 많이 들어서 귀에 익숙하지만 그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 전체 책을 봤을 때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알아야겠죠. 이 다니엘이란 인물은 주전 605년 제1차로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제일 먼저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가 끌려갔을 때 약 17세의 소년이었어요. 그러나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이 충만해서 그 바벨론 왕에게 뽑힘을 당해서 그 왕궁에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바벨론의 여러 왕들 밑에서 섬기며 일을 했고 또 메데바사라는 새로운 나라가 등장했을 때 그 나라 밑에서도 또 다리오와 고레스 왕까지 섬기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제1차 포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전 605년부터 제1차 포로 귀환, 포로로 끌려갔다가 약 70년 후에 또 다시 귀환했죠. 그 1차 포로 귀환 이후까지 살아서 활동을 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 1차 포로 귀환에 하기 1년 전에 그 바사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을 하고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공포를 했는데요. 그 공포한 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다니엘이란 사람을 들어 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다니엘서 또 뭐 예레미야서나 또 학계, 스가랴, 에스겔 등 이 여러 선지서들은 다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신 책입니다. 그 포로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소망과 위로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를 해주는 책들이 이 선지서들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다니엘서는 이 바벨론 포로라는 비극적인 상황이 있지만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안 가죠. 그런 백성들에게 이 다니엘서를 써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확신을 실어주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나 어떤 환난이나 또 고통이 왔을 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나는 나름 하나님 열심히 믿으려고 했는데 주일 빠지지 않고 십일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섬기는 일을 했는데 왜 인생이 내 뜻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저희는 머리로서 그래도 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 어려운 상황이 딱 닥쳤을 때는요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마음에서는 불평이나 불만이 나올 수도 있고 분할 수도 있고 걱정과 두려움으로
찰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한테 져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망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머리에 있겠죠. 그런 의문점들을 대답해 주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럼 이 다니엘서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이다. 바로 이겁니다. 인류 역사 시작부터 끝까지 그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지금 저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아무 목표 없이 무작위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그 뜻대로 진행하시고 그 원하시는 목적지, 목표를 향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 역사만이 아니라 이 세계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선 저희가 다니엘서 2장과 또 다니엘 7장을 보시면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 2장 보시면 그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을 꾸고 그 꿈을 잊어버렸어요. 꿈 내용도 기억이 안 납니다. 단지 기억나는 것은 아주 무서운 꿈이었고 중요한 꿈이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그 술객들과 박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내 꿈이 뭔지 말해주고 그 다음에 그 꿈의 내용까지 해석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죠. 그렇지 못하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을 때 아무도 그 꿈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해서 시간을 달라, 내가 우리 하나님에게 기도해보겠다 라고 담대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온 결과 그 왕의 꿈 내용까지 알았고 그 꿈의 뜻, 의미까지 해석을 해줬죠. 저희가 잘 아는 이 유명한 꿈입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왕이 꿈에서 엄청나게 큰 신상을 봤습니다. 그 신상은 머리는 정금이었고 가슴과 팔은 은이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 그 다음에 발은 철과 진흙이 합쳐져 있었던 그런 발이었죠. 그런데 보니 뜨인 돌이 왔어요. 뜨인 돌. 뜨인 돌은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 손 대지 않고 스스로 뜬 돌이란 뜻입니다. 사람 손 대지 않고 스스로 둥둥 떠다니는 이 돌이 와서 그 큰 신상에 발을 쳐서 그 신상을 부서뜨리고 그 신상은 가루같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 뜨인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했다라는 것이 이 꿈의 내용입니다. 그게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럼 그 뜻을 해석했는데 그 뜻은 뭐냐? 금으로 된 머리는 지금 현재 패권을 잡고 있는 바벨론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이죠. 또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그 다음 등장할 헬라, 그리스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철로 된 종아리는 그 다음에 등장할 로마라는 나라. 그리고 그 발은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었죠. 그것은 어떤 나라는 강한 강대국이고 어떤 나라는 약한 나라다. 이런 나라들이 다 섞여 있을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로마 이후에 이루어질 그 유럽의 국가들을 상징합니다. 이 다니엘서 2장에서 이 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세상 모든 나라들은 부서지고 무너지고 없어지고 그 뜨인 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를 가득하게 했다. 이 역사의 결말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승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7장으로 넘어가시면 사실 다니엘 2장하고 다니엘 7장은 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꿈과 그 이상의 그 표현만 다르다는 것이죠. 다니엘 7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다니엘이 한 이상을 봤습니다. 그 이상에는 네 짐승이 등장해요. 이 네 짐승이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무섭고 놀라운 큰 철의 이가 있는 짐승이 넷째 짐승이었어요. 다니엘 2장의 내용과 똑같다는 것은 이 네 짐승이 그 네 나라를 상징합니다. 사자, 처음 등장한 사자는 바벨론이고 두 번째 등장한 곰은 바사이고 세 번째 등장한 표범은 헬라, 그리스이고 마지막 그 무섭고 놀라운 짐승은 로마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다시 한번 두 번 반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역사를 보시면 정확하게 이 순서대로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등장했다. 그 다음에 메대 바사, 그리고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리고 로마 다음에 그 나라들이 다 나눠져서 지금 현재 유럽의 그 국가들로 이루어졌습니다.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역사를 다 예언해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 7장에서 그 후에 다니엘이 또 이상을 봤더니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셨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에게 나라와 권세를 넘겨주십니다. 이 인자 같은 이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라와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셔서 결국은 이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그 나라를 누구에게 주신다? 다니엘 7장 26절에서 27절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그 나라를 건너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다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종 승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다니엘 2장과 7장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읽은 것처럼 다니엘 2장 2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다니엘은 지금 그 꿈과 해석을 보고 그 이상을 본 후에 고백하는 게 뭐냐? 때와 기한을 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왕을 세우시며 왕을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옛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나 또 북한, 미국 이 모든 나라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뭐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분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은 계속 바뀝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세상 나라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영원한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영원한 통치자 한 분만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겸손히 섬길 때에 저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하신 길로 늘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니엘 2장과 7장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역사를 미리 보여주심으로 그 모든 역사 지금 내가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 4장의 내용이죠. 이 다니엘 4장의 내용은 땅 중앙에 있는 한 나무에 대한 꿈입니다. 역시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수년이 지난 후에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서 잠시 평화로운 시기를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 하면 땅 중앙에 큰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서 하늘까지 닿았어요. 그리고 들짐승들이 그 나무 밑에서 그늘 아래서 쉬고 있고 공중에 나르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여 있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나무였죠. 근데 그때 하늘에서 어떤 한 거룩한 자가 내려오셔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알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와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라. 그리고 그 나무는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나무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그 마음이 변한대요. 나무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 꿈을 역시 그 왕에게 해석을 해줬어요. 그 해석의 뜻이 뭐냐? 이 나무는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중앙에 가장 큰 나무로 지금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으로서 세상에 가장 강한 나라의 왕입니다.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왕이 그렇게 강성하다가 쫓겨난다는 것을 이 꿈에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딱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그 후에야 이 왕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 꿈의 내용입니다. 그게 다니엘 4장 22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꿈을 꾸고 이제 딱 1년이 지났습니다. 12달.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1년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꿈의 내용으로 미리 알려주신 다음에 이 사람이 회개하는지 안 하는지 기다리셨던 것이죠. 다니엘 4장 29절에서 31절 보시면 12달이 지난 후에라고 시작되죠. 12달 1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 궁 지붕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거닐면서 나라를 쫙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을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자랑을 했더니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 전에 이미 그 꿈대로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들려 이 나라의 위가 너한테 떠났다라고 들렸고 그 동시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미쳤대요. 미쳐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꿈대로 이 왕이 짐승들과 함께 미치광이처럼 생활을 7대 동안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7대가 지나서 기한이 참에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그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는 순간 다시 총명이 그에게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둬가면요 순간 미치는 것은 금방이라는 것이죠. 순간 우리 마음이 짐승의 마음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그것을 순간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 다니엘 4장에서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원래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왕이죠. 이 사람이 이런 체험을 한 후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니엘 4장 34절에서 35절 보시면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오직 하나님만 지극히 높으시며 그분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절대 주권자이다 라는 고백을 지금 이 믿지 않던 이방왕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저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교만하면 그 순간 자신에게 있던 모든 존귀가 사라지고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회개할 기회를 다시 한번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것을 지금 이 다니엘 4장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이나 오늘이랑 똑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인간의 탈을 썼지만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편 49편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기록하죠. 저희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그리고 내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짐승의 영광으로 바꾸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똑똑해. 나 지혜로워. 나 능력 있어. 나 힘세. 나 돈 많어. 나 아직 건강해. 그리고 나 아직 젊어.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순간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버리고 짐승과 버러지의 형상의 영광으로 바꾸는 순간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마세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스스로 가로채면 그 순간 우리가 짐승같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도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이죠. 저희가 잘 아는 잠언서 16장 18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잠언서 18장 12절에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거만은 패망과 멸망과
넘어짐의 앞잡이지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느부갓네살 왕도 그 일곱 대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돌아와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주는 메시지는 교만하면 망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한다면 그 순간 모든 것을 회복하고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지금 다니엘서가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최강국인 바벨론의 왕, 오늘로 말하면 미국 같은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 센 거죠.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다니엘 4장 37절에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신다. 이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홀로 절대 주권자이시고 나라와 가정과 개인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그 한 분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미가서 6장 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저희에게 구하시는 것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스스로 높아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그때까지 스스로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 성도였죠. 다니엘은 17세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거의 90세까지 약 70년 동안 활동을 한 그런 사람인데요. 여러 왕들이 왕위에 올랐다 내려왔다 또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신흥 제국들이 등장했지만 그 모든 변함의 상황에서 변함없이 다니엘은 항상 그 왕 바로 옆에 총리로서 혹은 내각으로 그 자리를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강국이면 뭐합니까? 올라갔다 금방 내려오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꾸준한 사람은 다니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변함없이 승리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같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성도의 승리의 비결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며 주님 앞에 늘 성별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권 바뀔 때마다 그 권세 잡은 사람들한테 아부하고 잘하고 잘 보여서 조금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올라갈 땐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금방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앞에 잘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앞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 모든 정권과 권세자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면 다니엘같이 꾸준히 승리하고 형통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니엘 1장에 보시면 왕궁에 데려와서 왕의 진미를 먹이려고 했는데 그것을 거부했죠. 거절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왕이 이 청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진미를 거절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그 왕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성별된 생활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결정을 했대요. 결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6장 가시면 저희가 잘 아는 내용 있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질투,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했더니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딱 한 가지, 그 사람의 종교를 꼬투리 잡아야겠다. 그래서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다 사자굴에 던진다라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인을 찍게 하고 다니엘을 잡으려고 그 법을 만들었죠. 근데 다니엘 6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기도하면 죽는다라는 법이 생겼는데도 이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창문 다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다니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릎을 꿇다가 히브리어로 바레크입니다. 바레크. 근데 신기한 것은 히브리어의 축복을 의미하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그 바레크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 뜻은 뭐냐? 진정한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무릎 꿇을 때 복이 그 사람에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무릎 꿇을 때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축복과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게 다니엘이 저에게 보여주는 그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역사는 어떤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죠? 그 역사의 결말은 심판이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결말은 심판이에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두 명 있죠. 대표적으로 에녹과 노아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또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두 사람 다 심판에 대해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유다서 1장 15절에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에녹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방주를 질라는 계시의 말씀 받고 방주를 지면서 나가서 심판을 외치며 전도를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홍수 심판이 온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전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 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종말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아서 내가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남아 있다면
그때 우주적 종말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인생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겸손히 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의 뜻을 깨닫기를 힘쓰고 애쓸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다니엘같이 늘 승리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의 결론은 뭐냐? 그런 성도들에게는 그 모든 환난에서 구해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업을, 기업을 축복으로 주신다라고 다니엘 12장 2절과 마지막 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 심판을 늘 염두하면서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준비해 두신 모든 기업의 축복을 이 땅에서와 또 천국에서까지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메시지를 통하여 인생이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의 권력이나 권세자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의지하는 다니엘 같은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 늘품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기업을 축복으로 받아 누리는 복된 역사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